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1월 9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에서도 계속해서 S24 시리즈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간단하게 이번 S24 시리즈에서 출시될 삼성닷컴 한정 색상에 관한 내용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번 갤럭시 S24 울트라에서 G폴드5 메인 색상이었던 블루, G플립5 메인 색상이었던 민트, 그리고 S23 FE 텐저린의 무광 버전이 삼성닷컴 한정 색상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드렸었습니다. 추가적으로 DSCC CEO 루스 형에 의하면 이번 S24와 S24 플러스에서도 삼성닷컴 한정 색상이 출시가 되는데 공식 색상 옐로우, 바이올렛, 블랙, 그리고 마블 그레이를 포함해 새로운 블루, 오렌지, 그린도 출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S24 울트라에서 출시될 삼성닷컴 한정 색상과 비슷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이번 S24 울트라의 긱벤치 6 벤치마크 기록이 한 번 더 공개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기록 중에서 역대급으로 높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국내판 모델로 싱글코어 2313점, 멀티코어 7259점으로 멀티코어 부분에선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 탑재된 A17 프로와 동일하고 싱글코어는 A17 프로보다 600점 정도 낮은 수치이며 A16 바이오닉이 탑재된 아이폰 15 기본 라인업보다 싱글코어 200점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엑시노스 2400이 탑재된 S24와 S24 플러스 벤치마크도 추가적으로 유출이 되었는데 싱글코어 2193점, 멀티코어 6895점으로 기존에 나왔던 엑시노스 기록보다 훨씬 높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출시 이전에 최적화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어느 정도 성능과 최적화 부분에 대해서 타협점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번 S24 울트라의 티타늄 그레이 색상 실물이 유출됐었고 확인해보면 전면 베젤이 굉장히 얇고 플랫하며 후면 같은 경우도 플랫하게 되면서 거의 벽돌과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는 부분이 확인됐었습니다. 그런데 렌더링상에서 전면에서 봤을 때 테두리 프레임 부분 때문에 베젤과 함께 합쳐 보이게 되면서 좀 베젤이 두꺼워 보이는 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 IT울츠가 아이스유니버스에 의하면 실제로 봤을 땐 얇아 보인다고 하며 렌더링은 직교 투영법에 따라 제작되기 때문에 두꺼워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S24 시리즈 3가지 모델 모두 M13 유기재료를 사용한 최신 OLED 패널이 탑재가 되며 2600니트 밝기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 것에 이어서 이번 S24 기본 모델에서도 코닝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3가 탑재된 부분이 확인되었고 대신 울트라 와이드밴드 칩셋은 S24 플러스와 S24 울트라에만 탑재가 되고 스피커나 진동 모듈 부분에서는 전작과 동일한 부분이 국내 매체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치 전에 S24 통신 4사전 예약 관련 광고 전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1월에 발표될 갤럭시 S24 시리즈 통신 4사전 예약 광고는 아이폰 15에 이어서 폰의 달인과 함께합니다. 삼성전자에서 제공되는 프로모션 혜택과 통신사 할인 혜택은 어딜 가든 당연하게 제공이 되는데 폰의 달인에서 사전 예약을 하시면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 또는 최신 웨어러블 사은품 등 선택적으로 제공됩니다. 폰의 달인은 매년 신모델 출시마다 전문적으로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고 갤럭시 S24 사전 예약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알림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전 예약에 대한 알림 수신만 받도록 신청을 하는 것으로 차후에 사전 예약 시작 전에 가격이나 조건을 확인한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송 전까지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니 가볍게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